자, 때는요 1330년 5월 6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제27대 왕 충수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고려의 왕자 공민왕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고려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민왕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어디일 것 같아요? 원나라? 오, 그 맞습니다. 공민왕의 형 충혜왕이 1339년 고려의 왕으로 즉위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12살의 공민왕은 원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바로 이 제도 때문이었죠. 캐식, 우리말로는요 숙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 잘숙 지킬 위. 그러니까 공민왕은 일종의 황실 친위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로 가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공민왕이 대체 왜 원나라에서 캐식, 숙위 생활을 해야 했던 걸까요? 조나단 씨, 고려에서 일어난 가장 긴 전쟁,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몽전쟁. 아, 네네네. 오늘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여몽전쟁. 고려와 몽골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죠. 당시 몽골족은요, 대제국을 건설해 나가면서 정복한 지역들의 지배층,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황실의 캐식, 즉 친위부대로 삼았던 겁니다. 고려 왕실 역시 30여 년간 지속됐던 여몽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무조건 이 캐식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역말리 타지에서 지내게 된 이 공민왕, 그의 생활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 아직 어린 공민왕으로서는 당연히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원나라로 떠난 공민왕을 고려 조정에서는요, 의외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원자. 대원자. 아. 자, 원자는요 아직 세자에 책봉되지 않은 임금의 마다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 원자 앞에 지금 클 대자, 이 대자를 붙여서 부른 겁니다. 아, 그런데 여기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민왕은요 고려 왕의 동생일 뿐 원자라고 불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원자? 어? 원나라 황실과 고위층과의 인맥, 원나라에서 쌓게 될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민왕이 고려의 강력한 왕위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생활한 지 3년째에 접어들던 1343년, 공민왕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충혜왕이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충혜왕의 폐위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평소 사치와 향락, 사냥을 즐기며 방탕하게 지낸 이 충혜왕, 이런 충혜왕이 고려의 국정을 망치고 있다면서 갑자기 원나라가 충혜왕을 왕위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누가요? 원나라. 네. 자, 당시 고려에서 원나라의 위상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아, 네. 이해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원자라고까지 불렸던 강력한 차기 왕위 후보 공민왕, 고려의 왕위가 비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에, 사실 그도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이도 그렇죠. 좋았고. 그렇죠. 교수님, 공민왕 스스로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공민왕이 스스로 나 정말 왕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왕이 되어야 할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공민왕이 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갈 때 그를 따라갔던 신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민왕 개인의 욕망도 있었겠지만 자신을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기대 때문에라도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요, 공민왕이 캐식 생활을 마치고 고려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아, 바로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것뿐이었거든요. 그 힘든 일 그만하려면. 그렇죠, 맞습니다. 원나라에서의 타지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선 왕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원나라가 책봉한 고려의 다음 왕은 누구일까요? 공민왕. 자, 그 결과 보시죠. 충무왕. 아~ 충의 왕의 아들이자 공민왕의 조카. 바로 8살밖에 안 된 충무왕이었습니다. 8살인데?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좀 있습니다. 원나라는 대체 왜 쫓아낸 왕의 아들을 왕에 올렸을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공민왕을 좋아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명덕태후요? 명덕태후. 자, 공민왕의 어머니는 고려인입니다. 그런데 충무왕의 어머니는 원나라 공주 출신의 왕비입니다. 원나라 황실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냐에 따라 고려 안에서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던 이때 원나라 공주를 어머니로 둔 충무왕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예 그 나라 사람인데. 네. 당연하죠. 기대했을 텐데. 자, 그런데 4년 뒤 고려에서 또 한 번의 비보가 들려옵니다. 조카 충무왕이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12살의 나이로 요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고려의 왕은 누가 됐을까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공민왕이 차례가 아닐까요? 충무왕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건요, 충무왕의 배다른 동생 12살 된 충정왕이었습니다. 공민왕이 또 한 번 조카에게 밀려 왕위 계승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충정왕은 왜 된 건가요? 그렇죠. 충정왕의 어머니 역시 그러면 원나라 공주였을까요? 그래야지 설명이 되는데.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충정왕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외가를 비롯한 충정왕의 지지자들 가운데 이른바 친원 세력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죠. 원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고려 국왕. 그런 원나라 세력 싸움에서 공민왕이 또 한 번 밀리고 만 겁니다. 캐식 생활만으로는 왕이 부족하구나.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공민왕은 이대로 왕위를 포기하고 쭉 원나라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 그렇다면 이때 공민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전략 결혼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두 번째 왕위를 뺏긴 지 불과 5개월 만인 1349년 10월 20살의 공민왕은 원나라 황궁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부는 당시 원나라 황제였던 혜종과 육촌 관계였던 원나라 황실의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탑실리.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그녀의 호칭은 노국대장공주.
노국대장주. 교수님, 그럼 공민왕과 노국공주는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캐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국공주의 집안과 교류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민왕의 왕위 계승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왕이 되기 위해 그리고 고려로 돌아가기 위해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한 공민왕. 그는 노국공주와의 결혼으로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면서 한순간에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1351년 고려의 왕이 다시 한번 파위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나라가 또다시 제 멋대로 충정왕을 왕위에서 쫓아낸 거예요. 당시 14살밖에 안 됐던 충정왕이 원나라로부터 파위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14살이면 아직 그 되게 왕 가만히 좀 얌전한 왕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왕위 교체를 명령하는 원나라 황제의 문서도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거든요. 그만큼 충정왕의 폐위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이번에야말로 계획한 대로 고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원나라가 선택한 고려의 다음 왕 바로 이 사람입니다. 충정왕 이후 고려의 31대 왕으로 즉위한 인물 바로 공민왕이었습니다. 드디어 그쵸? 됐다. 네. 야, 드디어. 자, 그런데 이때 원나라가 공민왕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국공주. 네. 공민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2년 전 노국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자, 이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왕위. 공민왕은 캐식 생활한 지 무려 10년 만에 고려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국길에 오른 공민왕은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겠죠. 와. 그런데요, 그 옆에는 한껏 긴장한 표정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국공주. 그렇죠. 자, 이제 입장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으로 가는 노국공주 심정은 어땠을까요? 완전 그냥 공민왕 하나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가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롭고 낯설고. 그런데요, 노국공주는요 또 한 가지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에 정착해서 공민왕과 잘 지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고려 왕과 원나라 공주는요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노국공주는 자신 역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 봐 너무나도 불안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국공주의 이런 불안 현실이 되고 말았을까요? 아까 영정 사진 같이 올라온 거 보니까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 사이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으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노국공주와 공민왕은요 너무나 금실이 좋은 인꼬부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국공주와 공민왕이 꽁냥꽁냥 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뭐였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노국대장 공주가 고려에 올 때 일용 기물과 간책과 서화 등의 물건을 배에 싣고 왔다. 아, 되게 조금 교양 있는 문화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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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남편 공민왕은 또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섬세한 그림이 참으로 천인의 필치였다. 즉, 공민왕 역시 노국공주 못지않게 풍부한 예술적 감성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어? 취미가 같네요. 아, 좋아요.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국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공민왕의 특별한 점이 또 있습니다. 아, 공민왕은요, 노국공주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와. 정말 아내 노국공주밖에 모르는 지고지순한 남자였던 것이죠. 취향이 잘 맞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 안심한 노국공주는요, 남편 공민왕과의 고려 생활을 마음 편히 알콩달콩 즐기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충격에 빠뜨리는 행동을 벌입니다. 대체 뭐였을까요? 옷을 바꿔 입는 건가? 사과는 기록하시라. 왕께서는 황룡포를 입으시고 원의 호복을 벗어 던지시고 우리의 옷을 입으셨느니. 자, 공민왕은요, 몽골 복식인 호복을 벗어 던지고요, 몽골식 머리 모양인 변발도 과감하게 폐지합니다. 100여 년간 이어지던 풍습을 바로 잡고 고려의 전통을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위 직후에 공민왕이 변발과 호복을 벗어버리겠다라고 한 것은 고려의 신료들에게 고려 정치와 원나라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민왕의 행보에 가장 당황해야 할 사람 누굴까요? 노국공주. 그렇죠. 남편 공민왕이 자신의 모국을 배반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때 노국공주는 남편 공민왕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국공주는요, 아무런 반발 없이 묵묵히 남편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아, 진짜 되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공민왕이 꺼내든 개혁의 칼날, 노국공주는요, 공민왕을 위한 선택을 내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공민왕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던 해, 노국공주가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때는요, 1356년 5월 18일이었습니다. 공민왕은요, 연회를 베푼다면서 고위 관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렇게 초대받은 신하들은 하나 둘 대궐로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숨어있던 군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신하들을 철퇴로 내려치기 시작한 겁니다. 순식간에요, 궁궐 바닥은요, 그들이 흘린 피로 홍근해졌습니다. 자, 왕명으로 모인 신하들에게 벌어진 이 끔찍한 살인. 궁궐에서 이런 잔악 무도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공민왕도 어서 피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도망가야. 그죠? 네, 위험하니. 그런데요, 이 사건을 지켜보는 공민왕은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어? 공민왕이 시켰나? 시킨 거예요? 공민왕이 시켰구나. 군사들을 매복시켜 입궐한 신하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사람은 바로 공민왕. 공민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공민왕이 제거하려고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친원 세력. 맞습니다. 언제까지 원나라에 의해 끌려다닐 수는 없다.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과인을 제외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무장 해제되거나 하달 복명, 존치 해산, 군정 간섭하지 못한다. 이는 고려의 왕, 나의 명이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공민왕은요, 여몽전쟁 때 빼앗겼던 동북면, 동북면을 되찾으려 했고요. 원나라가 동북면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쌍성총관부, 이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마침내 함락시킵니다. 이로써 여몽전쟁 이후 약 100년, 고려가 잃어버렸던 동북면 땅을 드디어 되찾은 겁니다. 자,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민왕이 꺼내던 개혁의 칼날. 아니, 근데 원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원나라는 고려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왜요? 어? 왜요? 당시 원나라가 혼란스러운 내부 사정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붉은 두건을 쓰고 봉기한 농민 봉기, 바로 홍건적의 난을 비롯해서 원나라 조정에 반발하는 반란 세력이 막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그때 원나라는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공민왕이 지금까지의 고려 왕들과는 다른 길을 가려 한다는 것, 정확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펼쳐나가던 바로 그때 노국공주는 일생일대의 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대체 나는 지금 왕입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고리타분한 원리 원칙이요. 원나라에 대항하여 내 나라를 지킨다. 나는 이미 한 번 원칙을 깼습니다. 원나라의 여인 따위는 마음에 품지 않겠다. 내 그림 맹세했는데. 두 번 다시 원칙을 깨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겠소. 노국 공주에게 원나라의 공주가 아닌 고려의 왕비로서 공민왕을 지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드라마적 상상력이 더해졌겠지만 앞서 공민왕이 변발과 호복을 폐지했을 때와 다르게 당시 상황 아주 심각했거든요. 군사적 문제까지 걸려있었습니다. 이때 노국공주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등을 돌려 원나라 모국을 선택할지, 원나라 모국을 버리고 남편을 선택할지, 그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 노국공주가 선택한 건 남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나라 공주가 아닌 고려의 왕비로서 모국 원나라의 반기를 드는 남편 공민왕의 행보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민왕 역시 자신을 선택해준 노국공주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1359년 금실 좋던 두 사람의 사이가 냉랭하게 바뀌고도 남을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